이쪽에서 말씀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동시침이 사마 1, 2, 3 실자리를 쓰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1, 2, 3은 피부 건선이라든지 아토피 있을 경우에 쓰는 혈자리로서 중요한 것은 혈자리의 방향이 중요하고 침의 깊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침의 깊이가 이렇게 아주 짧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길게 깊숙하게 들어가 버리면 피부에 효과가 없고 되게 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혈자리는 허벅지 제일 가운데선과 이 바깥선의 가운데 그 선에서 이렇게 중점을 잡고 위아래로 2천씩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처럼 침 깊이가 이 정도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이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이 맞는 게 중요하고 위아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마 중리혈을 잡고 위아래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되게 얇게 이 선 방향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유침 기간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조금 길게 하셔야지 효과가 나겠습니다. 피부를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안 눌렀다. 다시 하셔야. 제가 타고. 아니.